중심에서 선과 원이 만나는 점까지 이어줍니다. 쭉쭉 이어줍니다. 이어주고요, 이어주고요, 이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몇 칸? 반지름 두칸 어치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쪽에. 여기도 반지름이 딱두 칸이죠? 여기도 반지름 두칸 어치를 챙깁니다. 이쪽도 반지름 몇 칸? 두칸 어치를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20이라네. 뭐라고요? 그쪽에서는 20이라고 하던데. 반지름이 얼마예요? 10이요. 그러면 그게 두 개라면서. 어? 20이요. 그러니까 20이죠. 여기도 얼마? 20. 20. 여기도 얼마? 20. 20. 그럼 20이 몇개 있어요? 세개 3개. 있죠. 20 곱하기 3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혹시 이해가 좀 갔어요? 네, 저기까지는 이해했는데 왜 여기, 세그20 곱하기 3을 더하더라고요. 네, 더해야죠. 여기 둘레라는 게 지금 내가 색칠하고 있는 이 장소와, 그 다음에 아까 색칠했던 이 장소 보이죠? 네. 이거를 다 더해야지만, perimeter, 둘레라는 게 되는 건데요. 아, 알아요. 근데 20 곱하기 3 더하기 20 곱하기 3을 한번더 했는데 왜? 20 곱하기 3한번더 했다고요? 그거는 모르겠고, 여기를 계산해야 돼요, 여기를. 여기를. 아, 이제 알겠어요. 여기가 10인데, 아, 이제 아, 그 알겠어요. 원주율이 얼마인지 내가 그거, 3이요. 3이요? 아, 그러면 이제 10? 20은 이제 요거 지름의 길이인 20이 되는 거고, 그거를 3을 곱하면은 원주. 원주율이죠. 요세 사람을 모으면은 완벽한 원이 하나가 나오니까, 예,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아, 이제 알겠어요. 길에서 120이었군요. 오케이. 이해가 갔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그럼 원기둥 원뿔 얘기로 들어가서 별로 어렵지는 않았었나요? 그래요? 그렇다면 실력 높이기에서 일단 몇 개만 골라서 좀 풀이를 해봐 달라고 쌤이 얘기해 볼게요. 이거 5번, 7번 두 개를 지금 한번 풀어 볼게요. 실력 높이기. 그 내가 말하고 싶은 분위기는 좀 이해는 가죠.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뭐가 도대체 구체적인 거냐고요? 뭐가 디테일한 거냐고요? 물어본다면 교과서가 말하는 게 일단 기준이에요. 교과서에서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잖아. 그거 말해달라는 거예요. 너의 소감도 좋은데, 너의 개인적인 어떤 견해가 교과서랑 맞기를 바라는 거. 그럼 교과서를 기억하고 있어야 그런 얘기를 할수 있겠죠? 네, 구는 뭐다? 입체도형이다. 원, 여기 원뿔은 뭐다? 입체도형이다. 그러면 원 기둥은 뭐다? 입체도형이다. 왜 선생님이 입체도형을 말하지? 교과서에 있어서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물론 개인적인 소감이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솔직히 인정하고 싶어요. 근데 왜 거기서 멈추질 못하고 얘기를 더 자꾸 하느냐 하면, 네, 한국에 있는 교재는 교과서가 말하는 얘기를 써야지만 끝이 나는 거야. 안 그러면 계속 물어봐요. 입체 도형이라고요. 끝. 이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드디어 저 사람이 했구나. 이렇게 아마 갈 겁니다. 그래야 한국 책은 동그라미를 칠수 있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색이 어디나 다 비슷한데? 개인적인 얘기는 할수 있는데요. 답지에는 뭘 써야 된다? 교과서에 있는 얘기를 기억했다가 써야 된다. 요거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잘 보이니? 네. 그러니까 뭐 나를 만나기 전에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서로 글씨를 좀 쓰면서 말해야 할게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충분히 좀할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계속 예를 보여줄게. 사용법을 좀 계속 알려줄 거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아 이게 아니구나. 여기 보면은 이제 커서를 보는 기능이 있어요. Quality Activity Remote, Remote Cursor. 요거를 켜잖아?
그럼 이제부터 내가 움직이는 커서가 보여. 알겠니? 이건 너가 움직이는 거야. 이건 내 거야. 알겠죠? 아마 그치. 커서를 보는 게 조금 더 편리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저걸 좀 켜두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네. 너가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니까 너가 아, 선생님 근데 이거는요 하면서 말을 할 수 있죠 나한테. 이거는요 그럼 그거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교실에 앉아가지고 서로 종이 가지고 얘기하는 거랑 거의 똑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분으로 원기둥은 밑면이 있지만 구는 밑면이 없다. 이런 얘기는 좋잖아요.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써서 얘기를 훌륭하게 잘했단 말이야. 사실 다른 얘기도 답이 될 수 있어요. 답이 될 수 있는데 왜 인정을 못하느냐? 그건 답지에 쓸 얘기는 아니고 우리끼리는 좋은 얘기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답지에는 뭘 써야 된다?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써서 얘기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왜 맞게 쓴 것 같은데 답 점수를 안 주실까?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공통점은 사실은 점수를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이제 바꾸자면 모두 위에서 본 모양이 1입니다. 그건 교과서에 그런 말이 없다는 거죠. 이제. 교과서에는 여기 당장 원기둥과 원풀은 위에서 본 모양이 1입니다.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인데 너는 이 단어를 쓰는 게 좋겠다. 아 그럼 모두 입체동입니다 해요? 네. 저게 정답이라고요. 그냥. 아까 그랬잖아. 우리 집은 지구에 있습니다. 틀린 말이야? 아니야, 안 틀렸어. 근데 점수를 줄 수 없는 말이야.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선생님, 제 얘기가 틀렸나요? 안 틀렸어. 근데 왜 점수를 안 주십니까? 점수를 줄 수가 없구나. 미안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좀 이해가 가길 바라고요. 7번. 가나다의 합은 몇 개입니까? 원 기둥의 밑면, 원 불의 곡지점, 구의 중심. 이게 하나라고 쓴 거야? 아니면 점을 찍은 거야? 아, 하나라고 쓴 거야. 아, 그럼 다 더하면 얼마죠? 4요. 정확하네요. 이거는 매우 바람직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돼요. 자, 13번과 또 우리 12번, 그리고 16번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오늘 수업 때 다른 것보다 먼저 뽑아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는 거니까 12번으로 갈게요. 왼쪽 원뿔을 앞에서 본 모양입니다. 어때요? 앞에서 본 것 같나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있었는지 확인합시다. 12cm. 아하, 밑면의 지름은 10이다. 그 답이 일단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이유는? 우선 기역 니은 더하기 내가 기역 니은과 기역 디귿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잘 봤네. 32가 되려면 네. 12가 돼야 되겠죠? 네. 오케이. 여기가 12이니까 여기 6이면 되겠죠? 네.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됐니? 이번에는 13번으로 가서 한번 읽고 풀어볼게요. 314요. 똑같이 반으로 자르면 네, 이렇게 된 원이 나오겠죠? 원이 하나 나올 거고 그 원은 다이아미터 뭐죠? 지름이죠. 지름이 얼마? 10. 10이랍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지름이 10이라고요? 네, 여기는 5이고요. 반지름이 10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78.5요. 이거 하나 써도 되겠니? 네. 이거 마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아, 이렇게 주문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하려고 했던 거는 정확히 맞아요. 여기 맞고 7850 또 맞습니다. 78.5라고 한 것도 정확해요. 자, 이것도 한번 가자.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하래요? 뭔가 이게 어떻게 되지? 하는 부분이 나온 거군요. 만족할 수 있는 게 많은 거 아니에요? 많으면 다 타줄 거예요. 옆면의 둘레는 128입니다. 그럼 이 반쪽은 이 두 개를 합치면 64입니다. 맞나요? 64. 원기둥의 높이와 밑면의 지름은 같습니다. 원기둥의 높이와 높이 이거. 밑면의 지름은 어떻다고요? 똑같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네. 원이 더 크면은 가능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이 정도 되면?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할 수도 있겠다. 어려운 점 지금까지는 없나요? 근데 여기가 64란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지름 곱하기 원주율 하면 이거 아닙니까? 다시 지름 곱하기 원주율 하면은 이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3이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이게 세 개 있는 거죠? 오렌지가 이렇게? 맞죠? 네. 지름 곱하기 3을 할 거니까. 세 개 있겠죠? 네. 그 이 사람의 길이와 이 사람의 길이는 똑같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쵸. 그럼 길이 똑같은 게 지금 전부 몇 개 있는 거예요? 네 개. 길이가 64잖아요. 헐.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의 길이는 얼마? 4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4로 나누면 되겠다. 4, 1은 4, 8, 1, 2, 24. 16씩이면 될것 같아요. 끝. 자, 지금 여기까지 좀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개도에서 옆면의 둘레는 128이다라는 말을 듣고, 그럼 반쪽은 64겠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었죠. 이게 4개 있는 거랑 똑같겠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나누기 4를 해서 16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16을 말하게 된 계기가 돼요. 알겠느냐? 어렵죠. 이거는 조금 여기다 수업이라고 적어놓고요. 수업처럼 미리 얘기를 한 거야. 너는 집에서 요거를 보지 않고 아니, 될지 한번 꼭 테스트를 해보거라. 이런 문제들은 이제 머리가 똑똑해지는 문제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재가 끝났네. 근데 혹시 다음 학년 책이 있어요? 왔잖아. 주일이요? 오지 않았나? 저번에 본것 같은데. 그럼 우리 요거는 마저 더 하고 그냥 물어본 거야? 엄마한테 1번. 물어봐야 될 거지. 1번 한번 풀어볼까요? 그건 끝나고 여쭤보도록 하자. 됐습니까? 누구죠? 그 조건과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깄다. 원뿔 아니고. 아, 그거요? 그건 여기 첫 번째인데요. 자, 비교한다 그랬죠. 네. 비교하다. 구호사전을 잠깐 찾아서 보여줄게. 한번 보고 뭐예요? 알려줄 게 있어요.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어사전에 나온 비교 하다에 대해서 잠깐 읽어보고 들어갈게요. 비교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다? 유사점 그리고 차이점 그리고 뭐 기등 요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유사는 비슷한 거, 차이는 다른 거죠?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말하다 이런 뜻이니까. 자, 둘다 인정하죠? 비슷한 거. 밑면은 한 개입니다. 원기둥은 밑면이 두 개인데, 원뿔은 하나고요. 틀렸죠? 옆면은 9분면. 너 아까 혹시 이거 보고 얘기한 거니? 그죠? 기억. 네, 원기둥과 원뿔의 옆면은 9분면입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요거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위에서 본 모양은 둘다 원입니다. 틀리지 않죠?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억이라고 썼다는 거지? 예, 네, 잘 썼어요. 날짜 좀 적겠습니다. 벌써 3월 1일이야.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다 해봤니? 안 해봤죠? 다시 40%. 고쳤어요, 고쳤어요.
계산 다시 해본 거 맞는 건가요? 그럼 단원평가에서 저거 미리 좀 오늘 찝어서 원주율이나 이런 소수 계산을 다 확인해 줄 테니까 오늘 미리 찝어서 하겠습니다. 3월 1일 3짜리는 나중에 하고요. 3.1, 3.14. 쉬운 건 집에서도 잘할 텐데 이런 게 좀 귀찮으니까 틀릴 확률이 높다. 요거 지금 내가 보자마자 고쳐줄게요. 요 세 문제를 풀고 검사 맞겠습니다. 교재가 없네. 잠깐만.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아니, 나한테 있어요. 아니 내 교재 말하는 거야? 중학교 1학년의 시작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오늘 다음 시간에 봐도 괜찮을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죠? 이제 할게요. 밝기가 뭐죠? 와, 책도 여기 있었구나. 선생님이 상욕을 안 가져온 것 같아요. 찾아볼게. 지름에다가 몇 배, 얼마를 곱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럼 3.14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렇죠. 3.14이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3을 썼을지 3.1을 썼을지 3.14를 썼을지 잘못해서 3.16을 썼을지 이거는 사실은 미리 예측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3.14가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또 다를 수는 있다. 그런 문제가 좀 많았기 때문에 3.14네요. 그래서 그걸 좀 체크를 해보고 갈 필요는 있겠다. 체크가 필요하다. 3.14. 아, 3.14 맞아요? 네. 진짜 계산해 본 거 맞습니까? 네. 네,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름 40 나누기 125. 6, 아니, 아니구나. 125.6 나누기 40. 3. 왜 안 되지? 는을 누르면 3.14. 아, 맞네요. 이제는 믿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니까. 3.14가 맞고. 계산한 거 어딨나 보자. 해봤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걸로 채점을 할 테니까. 5번. 이제 PDF 책으로 할만 하겠어요? 요즘은 책을 이렇게 많이 좀 집어넣는 추세예요. 5번. 원주가 72인 쟁반이 있습니다. 쟁반의 지름은 몇 센티미터입니까? 24입니다. 됐죠? 정답입니다. 24라고 적었으니까 표시할게요. 지금 이제 테스트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샘플인데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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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고. 6번 갑니다. 6번. 부엌에 반지름이 6인 모양의 접시가 있습니다. 접시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108입니다. 왜 108인지 어떤 플랜으로 계산을 한 건지 한번 알려줄래요?
정확하네요. 틀림이 없네요. 7번과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예지는 캠퍼스의 컴퍼스에 침과 연필심 사이의 거리를 5cm 벌려서 원을 그렸습니다. 원의 넓이는 얼마가 돼야 되죠? 아, 잠시만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채점을 하기 전에 눈치를 채고 고칠 수 있으면 별 문제는 없는 거다. 눈치를 챘으니까 긍정적이에요. 그래, 이제 너가 스스로 이걸 하는구나. 대견하네요. 스스로 눈치를 챌 수 있구나. 78.5입니다. 8번 할까요? 그러면 원 안과 원 밖의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어림해 보시오. 이게 혹시 뭘 원하는 거냐? 이게 뭘까? 근데 저는 항상 이거 하면서 헷갈렸던 점이 이 8cm가 여기 8cm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 8cm가 될 수 있냐고요? 네.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죠. 그때그때 다르죠. 잠깐만, 이 8cm가 아, 절대 될 수는 없겠구나. 아, 미안 미안. 다른 생각 잠깐 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이잖아요. 네. 여기는 비스듬한 곳이죠. 빗변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자, 빨간색이 길어 아니면 파란색이 길어? 너가 비교해봐요. 파란색이 더 당연히 파란색. 아, 여기가 똑같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아예. 똑같으면 이렇게 돼야죠.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 안에 있는 거를? 그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네. 그러면 혹시 마름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똑같은 사각형인데 이해갑니까? 네. 여기가 만약에 8이고 여기가 6이야. 그두개 네. 곱하면 얼마예요? 48이요. 예, 그 48을 2로 나누기를 해주면 미안합니다. 24요. 예, 그게 바로 이거의 넓이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한 다음에 2로 32예요. 나누면 나오는 게이 넓이예요. 32네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알려줄게요.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거 원래 뭘 계산할 때 쓰려고 만든 겁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는 사각형을 계산할 때 쓰려고 만든 계산이죠. 근데 네. 둘 중에 하나만 그리고 하나만 여기도 하나만 그리고 하나만 적도록 합시다. 요거죠. 그러다 보니까 절반이 된 겁니다. 나누기가 나온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알겠니? 네. 네, 그게 마름모이고요. 잠시만요. 그거 아니네, 이게 32가. 8번은? 그렇다면 이제 안에 원 안에 사각형이 있고 그러면 원하는 삼각형은 133이잖아요. 그러면 겉에는 266이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고 그냥 때려 맞추는 거죠. 어디보다 작고 어디보다 큽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요. 이 안에 있는 거면 다 괜찮다고 지금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 건데. 어림하다라는 건, estimate 하다라는 거는 그렇게만 해주면 돼요. 64이고요. 이건 32가 됐죠? 그럼 그 안이 원의 넓이잖아. 어차피 추측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무거나 막 써도 다 답인 거예요. 어림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32가 어떻게 나오죠? 8, 8에 64를 나누기 2를 하라 그랬는데, 여기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8, 아, 26을 아니군요. 16 곱하기네. 네, 잘못 봤어요. 미안. 여기가 8인데.
16 곱하기 16 나누기 2를 하는 걸로 128 나와야 되겠네요. What? 진짜요? 저는 133이 나왔죠? 그거는 내가 같이 검증해 줄게요. 일단 답을 먼저 얘기해 볼까? 원 밖의 사각형은 여기가 16, 여기가 16이니까 16 곱하기 16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거의 두 배. 512가 되겠습니다. 130 얼마 나왔다 그랬는데, 자, 이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노력한 거는 맞아? 내가 16 전 이렇게 끝에 있거든요. 아, 16 곱하기 16을 먼저 했군요. 한번 봅시다. 66에 36, 616, 61, 6, 5, 2, 256이 나왔습니까? 266이 나왔네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얘기를 하기 전에 미리 못 찾았으니까 좀 틀린 걸로 할게요. 얘기하기 전에 미리 찾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고요. 그래서 유영아 천천히 하거라. 뭐 적당히 천천히 하거라. 너무 천천히 하면 또 너 자신도 답답할 테니까 적당한 속도를 내세요. 아, 적당한 속도. 맞아. 적당히 속도를 조절하십시오. 더 틀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한테 맞는 속도로 가는 겁니다. 사고가 안 나려면 알맞은 속도로 달려야 돼요.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솔직히 우린 원의 넓이 정말 다 구할 줄 아는데 굳이 이래야 되나 싶긴 해요. 8 곱하기 3.14 뭐 이 정도면 좋죠. 중학생은 어떻게 한다? 64파이라고만 말하면 정답이다. 중학생은. 중학생이 더 좋아. 근데 조만간 중학교 거 배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파이, 즉 내가 3.14 곱할 거야 라고 말만 하는 거야. 안 곱해도 되는 거야 이게. 아, 파이를 붙여준다는 거는 나 곱할게. 나중에 곱할게. 지금은 아니야. 이런 뜻이야. 이런 되게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어차피 이거 귀찮잖아 지금은. 계산기가 생기거나 시간이 좀 나면 그때 계산하도록 할 테니까 내가 뭐 곱한다는 거 잊진 않았어. 요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좀 중학교로 가면은 좀 말이 통합니다.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지금 8번은 역시나 몇 문제까지 있어요, 이게? 보통 한 페이지당 30문제, 25문제, 여기 20개다. 참, 20개. 그럼 다 풀 거예요? 그럼 너 지금 하는 거 다 체크해줘야 되겠어. 잘 기억해. 오늘 너가 중요한 거 맞추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틀린 게 더 중요한 거야. 그거 다 찾아내서 내 여기다가 넣어주고 갈 테니까 집에서 복습하고 다시 푸세요. 모른 척 싹 다시 푸세요. 이 프린트 바로 주고 갈게요. PDF로 만들어서. 오늘 너가 틀릴 거를 미리 다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 속도 좀 보고 계산 어떻게 하나 좀 보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은 계산하는 과정에는 뭐 내가 특별히 말 안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지 않은 건 몇 개 있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재미없진 않니? 재미없는 곳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재미없는 없다고 말은 못하겠고. 아, 이 소수 계산이 정말 그래요. 일단 최대한 재미없는 곳을 조금이라도 잘 넘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쌤이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해줄 거예요. 같이 가겠습니다. 9번을 보시죠. 가지마. 왜 이래요? 혼자 가. 안 돼. 왜 이래요? 가끔 이렇게 뭐가 탁 눌리면 쭉 가는 경우가 있었어. 나도 아직 이거 이유를 못 알아냈어. 이거 맨 뒤에 답지 있다. 네. 답지 다 있어요. 어디 도망갔지? 나름 어려운 것도 있어요. 유형. 어머. 살면서 유형 여기 나온 거 처음 봤어요. 너 방금 넓이가 28.16인 원을 그렸대. 큰일 났다. 너 이제 계산해야 돼. 아, 어머. 너무 신기해. 어머. 네, 9번, 10번으로 일단 넘어가서. 살면서 유형 나온 거 처음 봤어요. 너 스타구나.
유명한 사람이었네. 살면서 처음 봤어. 헐, 대박이다. 자, 9번. 원조를 비교해서 동그라미 안에 크다 작다를 넣으시오. 반지름이 8인 원은 원조가 얼마인지. 9번이라고 적었으니까. 카톡이 여기 혹시 깔려있니? 네. 아, 그래요? 그 내가 준 파일을 받아서 저장할 수 있는 거지? 카톡으로 보내주면? 되지 않을까요? 자, 10번. 넓이가 넓은 원부터 차례대로 기호를 써보시오. 그럼 나누기가 이게 혹시 더 커니? 아니요. 그게 언제부터 이 집에 이게 있었어요? 아니 내 가방에서 꺼냈는데 내 가방에서 혹시 너께 섞여왔나 해서 내가 이거는 나 다른 사람 거 같은데 나랑 수업하던 다른 사람께 내 가방에 들어왔나? 10.5 곱하기 이거는 진짜 기역니은 디귿 기역님 디귿? 9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벌써 10번으로 넘어갔어요? 오 빠르네. 네 기역님 디귿 하나다. 오케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금 확인을 다 해줄 테니까 걱정 마시고. PDF 책은 이렇게 생겼거든. 너가 이걸로 보면서 바로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그럴 수 있게 좀 해놨어요. 네, 근데 아무튼 반지름 8, 원주 16 곱하기 3.1 49.6 나왔고요. 정확하고 원주가 46.5. 네, 당연히 이쪽이 더 크죠. 잘했습니다. 10번 넓이가 넓은 원부터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넓이가 넓은 원부터 차례대로구나. 가나다? 가나다? 네. 자, 확인합니다. 계산 확인해 줄게요. 반지름 11, 11, 3.14, 379.94. 또 달라? 아니, 3.1이잖아요. 3.1? 아, 3이 3이잖아요. 3이군요. 아, 그러면 11 곱하기 11 곱하기 3. 363. 몇이요? 정확합니다. 계산해 줄 수가 없었네요, 이번에. 10 곱하기 10 곱하기 3. 아. 야! 자, 아쉽네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 근데 어차피 기억력은 디귿이잖아요. 아니, 그러긴 한데요. 네, 하나 물어봅시다, 근데. 무슨 계산한 거야? 저 60은 뭐예요? 아, 제가 20 곱하기 3. 아, 너 둘 내고 갔구나. 그죠? 아. 이건 이제 수학이 어렵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넌 국어를 좀. 좀 뭔진 모르겠지만 원인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넓이라고 읽었고 기역은 넓이를 잘 구했어요. 갑자기 니은에서 원줄 구하는 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좀 일어나왔어요. 이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원주를 구했다가 넓이를 구했다가 야, 저도 자 모르겠어요. 네, 그쵸. 너도 이건 설명할 수 없을 거야. 그게 맞고요. 다시 정신을 차립시다. 원주가 63, 원주가 63, 원의 둘레가 63이란 얘긴데요. 난 반지름이 좀 있어야 되겠어. 넓이를 구하고 싶거든요. 원의 둘레, 반지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나누기 3을 그럼 지름이 나오고요. 나누기 2를 반지름이 나오고요. 곱하기 3을요. 곱하기 10.5를 한번더한 다음에 3을 예. 하는 거 아닌가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가 둘레입니다. 지금 아하 하면 어떡해? 아니, 이건 내가 조금 너무 늦었잖아. 늦었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계산들을 열심히 했지? 자,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해볼래요? 요거를. 식만 다시 세워보세요. 식만 그러면. 네, 알겠어. 일단 먼저. 지름이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3. 13 나누기 2, 3 곱하기 아니 나누기 2 한번 더 해야 돼. 나누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나오지 않을까요? 다시 63 나누기 3 나누기 2 곱하기 2가 아니고요. 이 사람을 두번 곱하라고요. 이 사람을. 이게 반지름이잖아. 네, 그러니까 곱하기 2 곱하기 2가 했잖아요. 아니고 반지름 곱하기 3이라고요.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저도 그 지름을 생각.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름과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그럼 다시 식을 세웁시다. 나누기 3 나누기 2 곱하기 63 나누기 3 나누기 2 곱하기 3을 해줘야겠군요. 어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가끔은 식을 적는 것보다는 계산을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 식을 적는 게 좋은 일인데, 어떨 땐 그게 더 귀찮아요. 어쨌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안 귀찮은 쪽으로 가라고요. 선생님 뭘 시켜도, 자, 보세요. 선생님 뭘 시켜도, 너가 뭘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게 더 편리하겠다. 그걸 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선생님한테 나중에 얘기해도 돼. 선생님, 제가 딱 하다가 보니까 이게 더 좋은 아이디어 떠올라서, 선생님 한 것보다 더 잘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자랑스러워. 예. 인간 로봇가 아니야. 그래서 잘 모를 땐 시키는 걸 하는 게 좋지만, 뭔가 느낌이 와서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러면 발휘하세요, 재능을. 그걸 하는 거야. 나중에 선생님한테 얘기해. 그거는 됐어, 이제. 즉, 편리함을 스스로 쫓아서 아이디어도 만들고, 개선도 할수 있는,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이 돼야. 그때까지 쌤은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충분한 지식을 좀 넣어줄 거고, 틀린 부분을 교정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해가 잘 가도록 예제를 많이 만들어줄 거고, 사용하는 법을 많이 보여줄 거고, 이런 게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끈기 있게 여러 번 설명해주는 것도 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얼마? 빨리 말해. 100, 아니, 10.5요. 네, 그렇죠. 10.5 곱하기 10.5는 얼마? 하나, 둘. 모르죠. 아니, 해봐봐. 자, 할수 있어. 쌤이 이제 뭐 너무 자주 얘기하나? 아무리 어려워봤자 그냥 곱쌤이야. 아무리 어려워봤자 덧셈 정도밖에 안 돼. 겁 내지 마.
같이 썼는데. 112.5. 검증해 줄게요. 선생님은 지금 손으로 같이 계산해 드릴 테니까. 5, 5, 25. 5, 1은 5. 뭐 필요가 없잖아. 0은 0이고요. 1, 5는 5, 0, 2, 1. 선생님, 이거 되게 간단해요, 지금. 110.25. 자,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이 7, 2, 5 어떻게 나온 겁니까? 5, 5, 25. 5, 1은 5. 제가 이 2를 네. 이 2로 봤나 봐요. 자, 여기다가 곱셈할 때도 지금 오류가 한번 났어요. 너는 그 계산 연습을 좀 하는 게, 특히 요 3자리 곱셈. 3자리, 3자리 곱셈. 2자리, 2자리 곱셈. 이런 거. 한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좀 재밌잖아, 그지? 아, 나좀 재밌는 것 같아. 집에서 한 10개씩 시간 재고, 야, 뭐 이렇게 좀 게임하듯이. 어떤 분위기를 좀 내면서. 10개씩 알겠습니다. 분명 10개씩이라고 10개면 돼요. 내가 볼땐더 많이 할 필요 없고요. 하나씩은 어떨까요? 하루에 하나? 네. 아니, 그걸로 이게 고쳐진다면 난 진짜 하루에 하나 하고 싶어요. 안 고쳐지면. 그럼 그때 10개 하면 되죠. 근데 20개로 바로 올라간다. 20개로. 하루 하나가 충분한 연습량이 맞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뭐, 역시 하루 하나면 괜찮아요? 그다음은.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이제. 너 양심이 아직 살아있구나. 아니, 하루 하나로 나는 안될것 같아. 어른이 나도 지금 도저히 상상이 안 가. 하루 하나만으로 내가 아주 대단히 많이 막 개선될 수 있다. 이건 좀 장담하기 어려워. 그러면 10분은 11번은. 해야죠. 하루에 공부를 10분은. 한 문제 1분도 안 걸리는데. 자, 여기 봅시다. 그럼 11이랑 12번까지만 할 거예요? 시간 될 때까지만. 원래는 다 하고 끝내고 싶은데, 쌤이, 넓은 아량으로 시간 될 때까지만 시간이 언제 될 하겠습니다. 지금 26분이에요. 때까지? 그러면 30분까지요? 네네. 자, 원의 넓이가 112.6이다. 일단 너 계산하기 전에 정신 차리고 대화부터 합시다. 먼저 말이나 글을 먼저 적어서 난 이렇게 할 거다라는 플랜을 짜세요. 저는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나누기 31. 좋아요. 그럼 6이네요. 그러면은 반지름이 6이죠. 네, 6이네요. 좋아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가 6. 계산도 정확했고 계산하는 과정도 좋았어요. 12번. 네. 갑시다. 1분 걸. 1분도 안 걸린 1분. 이 정도 속도가 난다고. 너 빨리 잘하는 편인 거야, 지금 계산은. 혹시 저 둘레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아요? 계속 그건 칠한 부분의 둘레가 뭐지? 둘레가 뭐죠? 혹시 여기를 생각하고 있나요? 둘레 여기? 아니요. 나 다른 넷. 것도 같이 생각하고 있나요? 여기랑 여기도 둘레거든. 같이 생각하고 있는 중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생각을 안 했으면은 계산을 잘했더라도 이것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아, 저기를 사람들이 둘레라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게 나오지 않을까요? 일단은 12와 12를 더해준 거는 매우 바람직했고요. 여기 얼마 나왔습니까? 여기 18.84요. 어떻게 해서 그게 나왔어요? 그게 보이질 않아서. 그러니까 여긴 여기서 했는데요. 18.84라. 그러니까 우선 제가 303.14 곱하기 24를 했어요. 오늘 둘레를 구했군요.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나누기 4를 했어요. 아, 4분의 1 했구나. 정확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24. 너가 말한 거랑 너가 보여준 계산은 일치하니까 이제 믿음이 가요. 오케이. 항상 이렇게 기억하세요. 어디 가서도 똑같습니다. 내 생각과, 아, 미안. 내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일치하고 있는가. 나의 글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일치하고 있는 걸 항상 확인해 주면 좋아요. 이런 걸 확인하는 사람들 우리가 신중하다 이렇게 말해요. 네. 신중하다. 의심이 많은 게 절대 아니고요. 신중한 겁니다. 나 자신도 내가 항상 확인해야 돼. 가끔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이 다르지 않나? 돌아보고 아휴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가끔 있는 것처럼 공부할 때도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 다 확인했어요. 너의 말, 너가 쓴 계산들, 그러니까 너의 행동이란 여기서 계산을 말합니다. 너가 한 얘기들, 너가 쓴 어떤 필기들 다 잘 맞아 떨어졌어요. 이 정도면 이제 완전히 알고 있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너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봐. 아무 생각은 없지만 계산해서 답은 나왔어. 뭔지 모르겠는데 맞았어. 이런 거는 넘어가지 않기로 한 거지. 뭔지 모르고 맞출 때가 있어 없어? 없죠. 없어요? 아니, 잠시만요. 가끔 있던데. 가끔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그런데도 넘어가지 않고 아 내가 이거 사실은 진짜 푼 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요한 거죠. 더 많이 있지만 예, 오늘은 요 정도까지 일단 하고요. 잠깐 선생님 얘기 들어봅시다. 19번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 아까 삼각형 캔 다 비슷한 문제가 나와요. 네, 그래서 내가 요 단어 평가를 지금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한번 받아보거라. 네, 유영이한테. 뽑아서 쓸게요. 그러면. 뽑아서? 아니 그냥 PDF 열어서 써도 돼. 뽑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거 어디였지? 방금 보내줬는데. 어머니 거밖에 없는데? 너 거 어딨니? 제 거는 아마 새로 해체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친구 추가? 네. 제가 한번 이거 나가도 될까요? 네, 나가도 됩니다. 이제 이거 꺼도 돼요. 팀비어는 끄겠습니다. 이제 원격으로 서로 보면서 얘기하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네. 그래서 QR코드 제가 이거를 아 잠시만 제가 찍을게요. 아니면 QR코드를 어디다 찍죠? 그 내가 나의... 여기다 찍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 QR코드 어디 있니? 모르겠 아 이거 전 그 거기로 여기로 가셔가지고 잠시만요. 네 잘은 몰라가지고 됐다. 이거. 어? 박이용 마음으로 있네. 괜찮아요. 이게 어머니 게 아니야? 너 거야 그러면? 네. 잠깐만. 엄마가 이걸 내 걸 바꿨니? 선생님한테 문자 한번 줄 수... 아니 안 줘도 된다. 띠우디용. 아 이거구나. 알았어. 됐어 이제. 보내줄게요. 그래서
그 단원별 평가해야 되고요. 모한 단원만 특별히 한 번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중학생 거는 그렇게 하면서 나아갈 거니까요. 어디 갔지? 방금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어? 제가 애들을 했어요. 그런가요? 됐어요. 한 번 더 보내볼게요. 제가 안녕하세요 이라고 하면 됐다 됐다. 왔다 왔다. 여기는 안 나오지? 제가 여기는 안 나올까요? 컴퓨터에 있는? 다시 해볼까요?